간밤 전해졌던 주요 뉴욕 증시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OPEC 플러스의 추가 감산 가능성 축소와 관련된 이야기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올해 수차례 지속적으로 감산을 발표했던 OPEC 플러스가 이번에는 추가 감산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현재는 4거래일 만에 하락을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전장보다 3% 정도 하락하면서 배럴당 $71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투자자들은 OPEC 플러스 산유국들의 6월 4일 열리는 정례 회의를 앞두고 추가 감산과 관련된 가능성을 현재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하루 115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결정한 바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도 하루에 50만 배럴 정도 원유 감산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열리는 회의에서는 이제 감산의 가능성을 조금은 축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유가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유가 하락에도 압력을 줬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추가 감산이 멈출지 혹은 다음 달에도 추가 감산의 소식이 이어질지 앞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 미리 대비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서 결국 UBS와 크레딧 스위스의 인수 승인을 해줬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양사는 합병되더라도 유럽 경제 지역에 우려할 만한 어떤 부분들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스위스 2위 투자은행이었던 CS는 잇단 투자 실패 그리고 고객 이탈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6일에는 UBS와 함께 합병 계약을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CS가 만약 붕괴된다면은 뭐 스위스만의 문제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적으로 경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위에서는 1단계 심사를 마감 기한을 남겨두고 속전속결 승인을 해준 상황인데요. 하지만 아직 추가적으로 관련국들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인도와 멕시코 등의 승인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인데 UBS 같은 경우는 내달 말까지 인수 거래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가에서 바라보는 AI 수혜주들, 최근에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AI 관련주들의 또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월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AI 신드롬 속에 엔비디아 말고도 월가 거물들이 담고 있는 여러 종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지금 AI 수혜로 사상 처음 시총 1조 달러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AI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리틀 버핏으로 불리는 빌 에크먼과 그리고 스탠리 드럭컴 밀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알파벳에 강한 베팅을 걸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빌 에크먼이 진행하고 있는 퍼싱 스퀘어에서는 현재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처음으로 알파벳을 본인들의 포트폴리오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고요. 서드 포인트도 4억 9,300만 달러를 투자해서 알파벳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향한 관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라켄 밀러는 1분기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추가적으로 2억 달러 매수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증시에도 AI 훈풍이 불어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ETF의 수익률이 다시 부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엔비디아 호재로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아주 강한 상승이 나온 바가 있었고요. 이 간밤에 미국 증시도 축제 분위기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1조 클럽 입성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과 관련된 이 관심들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하반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과 주가 반등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는 만큼 기대치는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반도체 관련 ETF로 쏠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반도체 ETF들이 오늘 좀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반야크 반도체 ETF는 전장 대비 6.5% 오르면서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보여줬고요. 아이시어즈 반도체 ETF도 장중에 4.6% 정도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SPDR도 2% 상승 보여주면서 52주 신고가 다시 한번 경신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의 연간 매출이 컨센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속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관심들이 우리 시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은주였습니다.